새해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다시 시작하는 첫날 있어서는 안 될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. 부산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건데 범인이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쓴 종이 왕관을 두르고 있었던 만큼 열성 지지자로 위장을 한 건지 아니면 열성 지지자였다가 돌변한 건지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.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오는 바람에 의심할 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.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지만 이 대표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 첫 소식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건이 발생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설 터를 둘러본 직후입니다. 가덕 신공항은 동남권 산업경제의 새로운 출발, 지금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동남권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핵심 장치라고.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다음 일정으로 이동 중인 이 대표에게 한 남성이 웃으며 다가오더니 왼쪽 목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.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종이 왕관을 쓰고 사인을 요청하는 등 열성 지지자로 위장해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. 계속 사인을 요구하면서 사인 주세요 하면서 팽팽팽 돌다가 확 달라들어서 그랬다. 이 대표는 그대로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119 불러 빨리 119 119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마친 후 헬기를 타고 이곳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급히 이송됐습니다.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은 충남에 사는 60대 김모 씨로 범행 뒤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곧바로 체포됐습니다. 이번 피습으로 가덕도 신공항 현장 방문 후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은 취소됐습니다.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